난장판이 된 가게.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수영차인데 텁텁하나 멋지냈어요. 쾅 소리가 났었는데 엄청 크게 났었어요. 반대쪽 건물 주차장 나오다가 이 건물 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헷갈려가지고 막았다고. 사고가 일어난 곳은 도심 한복판.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나옵니다. 잠시 정차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대로 직진해 맞은편 상가로 돌진하는데요. 유리창을 완전히 뚫고 들어간 차량. 아하, 순식간에 가게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고에 놀라 모여든 시민들. 가게 사장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충격이 얼마나 셌냐면은 요거 샤시가 다 드러냈고 요게 강철인데 종이장처럼 다 찢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다. 유리창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바닥은 파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가게. 폭발진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음주하셨다고. 2층 도박집에서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한 여성. 그대로 차에 올라타더니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가게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가게 주인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차에서 내리는 여성. 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여성 운전자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았다는 진술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게 주인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피해자는요, 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에 파손된 유리문, 인형 뽑기 기계와 같은 수리 비용이나 교환 가액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감각 상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교통사고로 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 그런데 뒤따라오던 파란색 승용차가 아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거기 차에 낑겨 있었죠. 비명 질렀죠. 아 하고 뭐 움직일 수가 없다 하더라고. 구조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 그런데 빠꾸 사악하는데 벌써 펌이 도망갈 펌이더라고. 그런데 뭐 좌회전한데 사정이 도망가는 게라. 파란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도주한 겁니다. 이를 보고 있던 택시기사, 추격을 시작했는데요. 위험하게 차선을 넘나든 파란색 승용차. 점점 속도를 높이다가 시속 1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데요. 뭐하는 거예요? 아,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 뭐 안 놓치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굉장히 막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골목으로 따라 들어왔지만 교차로에서 놓쳐버린 승용차. 우회전을 해도 직진을 해도 대로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 도망을 치던 중 잠시 멈출 틈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좌회전을 선택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조금 전 이 골목으로 파란색 승용차가 지나갔던 건데요. 차를 딱 대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저 안에 저기다 놓고 도주한 거죠. 운전자는 사라지고 승용차만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차에 도민대로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그 18시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었거든요. 지하 통화가 안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온 거예요. 심지어 운전자는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가해 운전자는 무면운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실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액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만약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차를 빌려줬다면 무면 운전자의 방조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또 본인의 차량을 임의로 빌려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 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 책임을 피하기는커녕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료수와 술이 바닥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얼핏 봐도 수백 개는 돼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른 아침 서울 시내 한 편의점.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담배랑 종량제 봉투를 달라고 그래서 개수도 세고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뺏어가시더라고요. 좀 되게 위협적이 느꼈고. 빼앗은 종량제 봉투를 내동댕이 치더니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멈춰선 남성. 음료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바구니에 다 담기엔 좀 많아 보이는데 아하, 바닥에? 전부 바닥에 던져놨네요. 심지어 한 칸을 다 비우고 옆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저한테 위협을 가하는지도 몰랐고 좀 무서웠어요, 많이. 겁이 났지만 그래도 남성을 말려보는 직원.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다 비우고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는데 음료 같은 거 막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시고.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남성. 무려 수백 개의 캔과 병을 내던졌는데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편의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 남성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관내 상습 주치자였는데요. 그 전날에도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아.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정도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 평소에도 인근 주민들과 자주 다투고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때린 적도 있다는데요. 문제가 있군요. 올해만 허위 신고도 10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뭐 돈이 있으니까 정당하다. 행패를 계속 부리시더라고요. 저희 제지와 만류에도 그 행패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던 남성. 결국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